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제 화가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지금 시대 화가들이 비슷하겠지만 어떤 장르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는 있으면서도 뭔가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뭐 설치, 영상 이런 그타 장르를 좀 복합 장르적인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작업을 하는 그 소재나 이제 내용들은 좀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 특히 그 우리가 휴양지나 어떤 좀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에 사람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그 휴양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 자기 어떤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공간들인데 그런 공간들에서 나타난 어떤 좀 비슷한 풍경들을 주로 그 작업의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할때 지금은 요즘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 풍경들이 좀더 보기 어려운 풍경이긴 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풍경들이 그때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뭐주 5일 근무제라든지 아니면 좀 여가 문화의 그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영장이나 뭐 공원 이런 곳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었고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계절마다 아니면 공간마다 좀 반복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획일화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풍경들, 사람들의 풍경이죠. 그 풍경들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서, 그걸로 그 작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과물로 나오는 그림들이 좀 다양해요. 구상적인 그림들, 추상적인 그림들, 그리고 뭐 수채화도 있고, 유화도 있고, 아크릴도 있고,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구상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적으로 어떤 그 대상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람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자신의 어떤 추억이나 기억들을 이렇게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그렸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그 휴양지에서 행복해 보이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그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풍경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연상을 할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그리는 약간 추상화된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군중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뭐 찾아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스포츠 스타디움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봤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좀 추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느꼈었던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인상들, 이런 것들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인식을 할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표현 방식이라든지 마티에르라든지 물감들이만 이렇게 뭐그 두께감 있게 칠해지고 뭐 그런 표면적인 효과들에서 나타나는 좀 미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그 재밌게 봤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관람객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주로 사진 촬영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 사진 촬영을 직접 해서 그 공간에 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그 수집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려내는데. 아무래도 그 사진을 찍는 거는
실제 있었던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수집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좀더 현장에서 아무리 눈으로 보려고 해도 그다못 담아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찾아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주로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약간 그 시점이 이렇게 하이앵글로 버드아이뷰로 이렇게 촬영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풍경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어떤 특징들을 좀더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좀 높은 곳을 많이 그 올라가서 찍곤 해요. 뭐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위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촬영을 함으로써 좀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풍경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그 풍경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컴퓨터로 이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화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뭐 영상을 만들고 하는 편이에요. 지난 14년 동안 참 작품의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초반에 있었던 그런 구상적인 그림들에서 좀 이렇게 추상화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영상 작업이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수목화로 그린 뭐 구상 그림, 추상 그림 좀 다양하게 작품이 이렇게 변화를 거쳐왔는데, 저는 그제 그림에서 어떤 화법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도 그냥 지금 하는 방식처럼 좀 계속 다양하게 좀 실험을 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탐구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1년 뒤에 또 다르고, 그리고 지금 작년의 풍경하고 올해 풍경하고 또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그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제 그런 풍경들이 달라지고 내 생각들이 달라지면은 어떤 재료나 매체들도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그 매체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오픈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제작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도 좀더 재밌는 그런 요소들을 더 찾아서, 뭐 최근에는 어떤 미디어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비물질 데이터 기반 그런 작업으로 해외에서 하는 전시들에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지금 시기에 맞게 구상을 하고 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네, 이 그림은 2006년부터 시작했었던 여가 군중 시리즈의 하나로 더 크라우드라는 작품이에요. 작년에 영웅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할때 전시를 했었던 작품이고, 지금 이 작품에서 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면은, 제가 기존에 그리던 그 사람들의 풍경들, 이 사람들의 풍경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서 약간 올오버 페인팅의 화면을 꽉 채우고 뭔가 균등한 그런 이미지로 이제 그려진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리즈로 해서 주로 그린 그림들이 뭐 수영장, 스키장,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 스포츠 스타디움, 그리고 콘서트장 이런 공간들을 많이 그렸었고, 최근에 오면서 좀더그 물감층이 두꺼워지고 좀더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으로 표현되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을 했다면은, 요즘의 그림에서는 좀더그이 그림에서는 그 풍선이죠. 하얀색 풍선이 더 드러나게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 질서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군중들의 어떤 모습들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한 그런 작품입니다.